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월래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날에 어울리는 사진 꾸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스마트폰 화면 띄워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화면인데요. 어떤 거냐 하면 사진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사진 프레임 앱을 설치한 다음에 그걸로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예쁘게 꾸며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 플레이스토어에서 해야 되겠죠? 자, 플레이스토어에 여기에 포토 프레임 내지는 사진 프레임. 자, 사진 프레임 해볼까요? 사진 프레임. 이렇게 사진 프레임 했어요. 터치하시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콜도 콜라주 여기에 사진 프레임이라고 보이시나요? 우리가 여기에 썼으면 똑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이렇게 상단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안 보고 그냥 설치하시면 네,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사진 프레임 아이콘은 예, 이렇게 사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액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를 예쁘게 꾸민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설치 버튼 아니면 요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려면 지난번에도 했을 텐데요. 여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앱 정보 그죠? 앱 정보에 여기 화살표 터치하셔서 네. 콜라주를 만들기 위한 150개 이상의 세련된 레이아웃, 수많은 아름다운 프레임. 자, 콜라주라는 것은 사진 하나에 여러 장의 사진을 배치해서 예쁘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종류를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그 뒤에 프레임, 액자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토 프레임 여기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돌아가기 버튼 터치하신 후에 설치하세요. 자, 설치가 되는 동안 눌러놓고 여기를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보시고 난 다음에 나오셔서 설치 버튼 누르셔도 돼요. 처음에 여기 가기 전에 여기 끝에 설치 버튼 있었죠? 그 버튼을 눌러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열기 버튼 터치. 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광고고요. 포토 프레임의 기기 및 사진 및 미디어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내 갤러리에는 사진이나 뭐 기기나 이런 걸 사용해도 되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허용.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되는데 콜라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에는 광고예요. 자, 이렇게 쓰는 앱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 앱들은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긴 하지만 이 앱들도 뭔가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신 다음에 어떤 게 메인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 포토 프레임, 사진 프레임의 메인은 콜라주, 프레임, 프리스타일, 갤러리가 있습니다. 자, 콜라주는 한 장의 사진에 여러 장의 사진을 배치한다. 프레임은 사진의 밖에 테두리에 예쁜 걸로 액자 꾸미듯이 꾸민다. 자, 프리스타일은 자, 여기는 기존의 틀이 정해져 있어요. 다섯 장이 올 때는 어떻게 꾸미고, 여섯 장이 올 때는 어떻게 꾸미고, 이런 건데, 여기에 있는 프리스타일은 내가 마음대로 배치하는 거예요. 자, 이건 갤러리에 있는 걸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콜라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봄에 꽃사진을 여러 개 찍었어요. 한 장, 한 장, 뭘 써도 되지만, 봄에 피는 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한 장에 담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콜라주 검사하시면 이거는 광고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 콜라주는 뭐라 그랬죠? 한 장의 사진에 여러 장으로 배열해서 꾸며준다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에 담을 사진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여행 갔던 사진인데 하나. 자, 밑에 보시면 선택한 사진, 그죠?
15장까지 한 장에 담을 수 있답니다. 자, 한장한장 보지 않고 한 장에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으로 만들 때는 이미지가 큰게 좋겠죠? 작은 이미지가 들어가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말고 자, 고른 사진에 지우고 싶어요. 어떤 거는 여기를 다시 한번 선택해도 되지만 얘는 뭐예요? 두 장이 선택됐어요. 그럴 때는 X표로 닫는다. 자, 그래서 한 장, 또한 장, 그다음에 또한 장, 이렇게 담았어요. 세장 말고, 네장 담았습니다. 자, 네 장의 사진을 하나로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상단에 다음. 자, 그러면 여기 레이아웃, 뭘 했어요? 레이아웃은 이렇게 모양. 그다음에 테두리는, 레이아웃의 테두리는, 자, 보세요. 이렇게 하얗게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그죠? 이런 걸 한다는 소리예요. 자, 체크하고 넘어가서, 자, 그러면 템플릿, 자, 템플릿은 아까 그 레이아웃을 고르는 거예요. 자, 네 장의 사진이 왔으니 네 장을 배열하는 레이아웃만 온 거예요. 자, 이렇게도 될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얘랑 얘랑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사진을 터치하신 후에 이런 식으로 옮기면 둘이 자리를 바꿉니다. 이해하셨나요? 사진을 손으로, 자,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바꾸거나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 위에 있는, 자, 이 사진을 터치하신 후에, 그러면 화면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로 끌고, 그대로 손가락을 아래로 아래로 바꾸고 싶은 위치까지 옵니다. 어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테두리나 바꿀 수 있는데요. 옆으로 보시면 자, 레이아웃이 사진이 놓이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전 지금 이런 모양인데 혹시 뭘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행을 가서 단체 사진이 하나 들어간다고 치면 단체 사진 하나 넣으시고 이렇게 두 명씩, 세 명씩 있는 사진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바꾸실 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사진을 터치하신 후에 손가락으로 끌고 바꾸고 싶은 위치까지 온 다음에 손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을 바꾸실 수 있고요. 자, 테두리는, 자, 테두리, 내부 테두리는 여기 안에, 그죠? 여기 안에 선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테두리를 이렇게, 그죠? 하얀 거를 많이 한다. 그죠? 모서리는 뭐겠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끝에를, 자, 이렇게, 끝에를, 그죠? 네모가 아니라,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소리죠. 자, 이런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 사계 사진, 그거 그렇죠? 셀카 사진 같은 찍은 거,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자, 비율은 사진 크기. 지금은 가로, 세로 1대1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죠? 위로 좀 길었어요. 얘는 옆으로 길었어요. 3대 4, 4대 3, 2대 3. 이렇게. 그죠? 여기 F라고 여기 P라고 써 있는 거는 핀터레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릴 때는 이게 가장 좋다. 그죠? 페이스북에 올릴 때는 이런 사진이 좋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옆으로 밀면 우리가 유튜브에 사용할 때는 뭐예요? 16대 9,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9대 16,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자, 무늬는 뭘까요? 무늬 한번 볼까요? 제 무늬는 여기 밑에 있는 바탕에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색상, 그죠? 바탕색. 그죠? 바탕색 아니고 색깔이 아니에요. 자, 옆으로, 이것도 옆으로 넘겨보시면, 바탕에, 아, 이런 거. 자, 이거 뭐겠어요? 자, 그러면, 가을 분위기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을 분위기로 바꿨어요. 자, 여기서 설명이 안한 거는, 자,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아래로 버튼 있죠? 다운로드. 자,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걸 다운로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려면 처음에는 다운로드해서 쓰셔야 한다. 자, 이런 거는 색상은 기본 값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쓰려면
그죠? 여기 다운로드해서 쓰셔야 한다. 이 소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했던 여기에서 자, 배경에 자, 가을 꽃잎도 넣을 수 있고요. 그것도 넣을 수 있고요. 자, 사진을 갖다 놓고 어울릴 만한 것으로 가지고 와야겠죠? 이렇게. 아니면 너무 어두운 색이면 사진이 돋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꾸미는 건 뭐예요? 그죠? 모두 사진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진을 돋보일 수 있는 걸로 뒤에 배경을 삼는다. 자, 이걸로 했어요. 여기 V체크 한번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돌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템플릿 레이아웃에서 바꿨어요. 거기서 어디에 올릴지 맞춰서 비율도 바꿨어요. 자, 여기 보면 뭘까요? 우주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아요. 우주도 내부 테두리, 외부 테두리. 자, 한 곳에서만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돌아와서 다시 할수 있다. 자, 모서리도 자, 둥근 모서리 말고 도로 네모로 왔어요. 비율, 무늬 여기 또 있죠? 자, 그다음에 필터. 자, 필터는 요 사진의 색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 보이시나요? 자, 얘 놓고 별로 표시가 안 나네요.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신 거 보셨나요? 자, 다시. 자, 왼쪽으로 가면 원본이 있겠죠?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자, 넌 여기 첫 번째 있는 게 원본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옆으로 갈수록 다른 걸쓸수 있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네 개의 사진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다를 때 여기에서 필터를 조정한다. 네. 그죠? 그다음에 닫기 했어요. 자, 템플릿에서 모양을 바꿨어요. 근데 다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템플릿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모양을 다시 바꿔줍니다. 그죠? 자, 그러면 비율도 바꿀 수 있겠죠? 자, 16대 9 아니에요. 첫 번째로 가서 뭐 1대1 사이즈. 그죠? 1대1 사이즈로 왔어요. 자, 테두리, 무늬, 여기서 다시 다할수 있어요. 그죠? 자,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저장 버튼 누르기 전에는 뭐든 할수 있다. 자, 지금 우리가 콜라주. 한 장의 사진에 여러 사진을 넣어서 만드는 콜라주 하고 있어요. 자, 필터까지 했죠? 자, 스티커. 스티커도 여기 있는 스티커 다 놓을 수 있는데, 혹시 처음이라면, 여기 보세요. 아,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배경 넣을 때도 다운로드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있어. 이런 걸 쓰시려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여기 써 있죠? 무료 다운로드. 자, 꽃 놓고 싶어요. 그리고 옆으로 쭉 넘겨보면 여러 개가 숨어 있어요. 커피, 그죠? 모양을 보고 싶으시면 터치해 보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넘기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자, 누르시고 또 여기에 요거 하나 놓고 싶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무료 다운로드 한번 하셔야겠죠? 자, 무료 다운로드. 무료로 다운받는 비디오 광고를 시청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앱은 만드실 때는 뭐 했겠어요? 돈을 들여서 만들었겠죠? 근데 우리는 무료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받을 때는 통호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광고예요. 손님, 만 원입니다. 만 원을 살 때는 만 원만 내면 된다. 광고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시간이 있어서 제가 광고는 건너뛰기 했는데요. 여기서 광고가 없어도 되는 맨 앞에 자, 보시면 쭉 앞으로 가서 광고 없는 게 있었죠. 넣는 방법은 같아요. 여기에 하나 넣어볼게요. 뭘로 넣어볼까요? 밑에도 예쁜 게 있네요.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 터치. 여기 왔어요. 자, 지우고 싶으시면 X표. 요거는 좌우 반전이에요. 터치해 볼까요? 그쵸? 손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요렇게. 반전.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어요? 크기. 자, 크기 줄여서 갖다 놓을 때는 터치하신 후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죠? 자, 이렇게 움직여서 맞추시는 거예요. 지금
틀어졌어요. 근데 조금에서 요 모양을 반듯하게 할 수가 없을 때는 크기를 키우신 다음에 이렇게 반듯하게, 그죠? 자, 반듯하게 돌려서 놓고 다시 줄이고, 줄인 상태로 갖다 놓으면 똑바로 되겠죠? 자, 그렇다고 치면 회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회전도 가능하시고, 자,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스티커 갖다 놓는 방법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어디든 지우고 싶을 때는 터치 한번 하셔서 X표 누르시면 되고, 자, 체크 갖다 놨습니다. 자, 이거 모양 없애시고 싶으시면 빈 곳을 그냥 터치 한번 하세요. 자, 그러면 스티커는 닫기. 스티커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뭐겠어요? 텍스트, 무늬, 흐리게, 이미지 추가. 자, 텍스트. 이 사진에 글을 쓰는 거예요. 텍스트. 먼저 텍스트를 추가하십시오. 되어 있죠? 그럼 뭐겠어요? 텍스트, 터치. 자, 지우고, 지우고, 네, 지우고. 여기에 쓰시면 돼요. 자, 뭐라고 쓸까요? 여기가 수목원, 아침 고요 수목원, 아침 고요 수목원, 네, 수목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터치 글을 썼어요. 그럼 여기 체크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체크 버튼. 자, 그런 다음에 이 글씨의 색깔, 색깔의 그림자, 그죠? 자, 폰트는 글씨 모양. 자, 이런 앱들은 한국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외국에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영문 폰트이기 때문에 한글은 많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냥 쓰시고 혹시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바뀌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일. 스타일에는 색상과 그림자가 있다. 자, 여기에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색깔이어야겠어요? 좀 밝은 색깔이었으면 좋겠죠? 자, 밝은 색깔로 갖다 놨어요. 자, 크기는 우리가 스티커 했을 때 보셨죠? 보인 것처럼 크기는 줄였다, 넓혔다. 그죠? 그 다음에 끌고 갖다 놓을 수 있다. 줄였어요. 이렇게 갖다 놨어요. 자, 잘 보이게 글씨를 해놓은 다음에 색깔을, 자, 어떤 게 좋을까요?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그쵸? 투명도. 그림자의 투명도. 그림자의 투명도예요. 그림자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했어요. 그래서 투명도를 줬더니 뒤편에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죠? 자, 그림자도 진하게 할 건지, 흐리게 할 건지. 그죠? 이렇게. 아,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 하려면 그림자의 투명도도 진하게 하고 그림자도 두껍게 줘야 초록색이 보이겠죠. 자, 그리고 색상을 더 보시려면 옆으로 넘긴다. 이렇게. 자, 가지고 온 사진의 배경과 글이 잘 보였으면 좋겠죠? 그러면 밝다면, 이렇게 어두우면 밝은 글씨, 사진이 하얀색이라면 어두운 글씨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자, 그림자에는 투명도 그림자를 진하게 할 건가, 흐리게 할 건가. 자, 이거 진하니까 지금 여기 약간 지금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시면 잘안 보이실 텐데 본인 거에다 한번 해보시면서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기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는 자, 여기 글씨가 있고 여기 하얀색이 있죠? 이게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 뒤에 건 한번씩 해보시면 무늬도 아까 배경했던 우리 배경에 무늬 넣던 거 그거고요. 흐리게 흐리게 그죠? 요거 사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추가는 뭐겠어요? 그리드에 추가, 사진에 추가, 사진을 하나 더 추가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에 추가, 그리드에 추가, 그리드에 추가, 뭘까? 한번 해볼까요? 그리드에 추가. 저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같은 계통의 사진이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비슷하니까 꽃 빼고, 자,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다음. 가지고 온 사진. 그죠?
5장밖에 안 들어갔었는데 6장으로 바꿨어요. 그죠? 사진 추가. 그리드라는 것을 반대로 내려와야 될까봐요. 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아침 고요수목 건 올리고, 얘도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미지 추가는 가지고 왔는데,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럴 때 그리드에 추가하셔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 됐어요. 추가했어요. 자, 저장. 자, 그러면 뭐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밑에는 광고예요. 요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저장되었습니다. 자, 홈 버튼 눌러서 갤러리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홈 버튼 누르면 모르겠어요. 갤러리. 갤러리 가서 보시면 오늘자에 여기에 있고요. 처음이니까. 자, 앨범에 가서 보시면 앨범에는 자, 저게 포토 그죠? 사진 프레임이었어요. 사진 프레임이니까 이렇게 폴더가 하나 자체적인 앱에서 생겨 있을 거예요. 자,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가는데, 자, 이렇게 앨범이 몇개 없다면 이렇게 늦게까지, 밑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자, 어디 어디 있을까요? 자, 어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포토 그리드. 그죠? 이름은 사진 프레임이 아니라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 요게 잘못 찾으신다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새로 됐다. 그죠? New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포토 그리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했던 최근 실행창에 보시면 여기에, 그죠? 여기에 있어요. 자, 여기서 돌아가기. 종료하시겠습니까? 아, 아니오죠? 아니오니까 여기 밑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자, 처음, 우리 뭐 했어요? 콜라주 만들기. 자, 프레임도 비슷해요. 프레임도 비슷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프리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프리스타일 누르면 15개까지 할수 있대요. 예쁜.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두 개만 해볼까요? 5장도 5장도 같아요. 자, 보셨나요? 이렇게 사진을 이런 식으로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닫기. 자, 됐어요. 여기에 뒤에 배경색으로 뭘 갖다 놓을까? 지금 너무 밋밋해요. 자, 사진은 이런 식으로 왔어요. 자, 보세요. 사진을, 여기에 겹쳐진 사진은 터치하는 대로 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터치하면 이게 맨 위로 올라오고요. 이걸 터치하면 이게 맨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겹칠 때는 어떤 걸 나중에 터치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이 뒤에 이런 것들은 똑같이 그죠? 다운 받으시면 돼요. 자, 다운 받아 놓은 걸로 할게요.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이 중에서 요 지금 내가 자유롭게 갖다 놓은 사진 두 장의 배경으로 왔을 때 어떤 사진이 어울리는지, 자, 그냥 터치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어울리는지, 그리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게 어울릴까요? 저는 사진이 이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이 사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갖고 왔어도 다시 터치하신 후에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다시. 닫게 하시고, 배경 다시 고르고, 다시. 어때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체크.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같아요. 필터, 흐리게, 스티커, 텍스트, 이미지 추가. 자, 흐리게는 사진을 터치하신 후에 이렇게. 그죠? 자, 얘를 누르면 움직이면서, 얘는 별다른 반응은 없네요. 자, 사진. 그죠? 자, 흐리게는 이 사진으로, 그죠? 이 사진으로 뒤에 배경을 줄 건가? 그죠? 이 사진으로 뒤에 배경을 줄 건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죠? 사진을 두개 가지고 왔는데, 아니면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뒤에 배경에 이걸로 배경을 만들어 줄 건지, 이 사진으로 배경을 만들어 줄 건지, 이 뜻인 거죠? 어때요? 그죠? 문의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무늬는 여기서 골랐던 무늬, 그죠? 아닌 경우는 흐리개는 요둘 중에 사진으로 흐리개. 자, 보셨나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사진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은 같다. 그죠? 새로 만들기 하는 중이에요. 만들어졌어요? 즐거우신가요? 네. 사진 썼으면 괜찮냐고 묻는 거겠죠? 네, 괜찮습니다. 이건 안 하고 싶을 때. 자, 그래서 왔어. 종료하시겠습니까? 아닌데, 돌아나가기. 다른 것 같으면 돌아나가기가 되는데, 잘안 되네요. 자, 다시 왔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프레임, 프리스타일까지 봤어. 그 다음에 프레임. 넷플릭스를 보면 그 영어가 영어도 되게 들리는 봤고, 거예요. 하루에 방송도 계속 10분씩인데 나오는데. 꾸준히 6개월 했더니. 자, 이렇게. 이거는 뭐겠어? 사진에 프레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사진에 프레임을 이걸로 가지고 왔어. 자, 예쁜 걸로 한번. 꽃, 봄이니까. 꽃 프레임. 자, 여기에 보시면 즐겨찾기, 아티스트, 영화, 신문, 사랑, 뭐 분위기, 이렇게. 집에 있는, 그죠? 자, 여기서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운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건 조금, 다운받지 않는 걸로 해볼게요. 자, 요거. 자, 이거는 이런 프레임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사진만 추가하는 거예요. 저기에 들어갈 만한 사진으로 자, 이걸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사진을 넣는 거죠. 자, 근데 사진을 이렇게 크게 넣고 싶으시면, 그쵸? 맞는 사진을 가지고 와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진. 그러면 아까 그 16대 9 비율로 큰 거,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꽉 차게 가지고 왔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가지고 올수 있다. 얘가 프레임이에요. 요 상태로 그냥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얘는 요것도 예쁘네요. 자, 여기에 사진을 넣는 거예요. 자, 사진을 넣으시려면 여기 가운데 터치하셔서 사진을 넣는다.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사진을 가지고 올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렇죠? 16, 요거는 9대 16 비율의 큰 사진을 가지고 와야 할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찍은 사진이 없을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그죠? 딱 맞는 사진을 찍었을 때 아니면 사진을 조절을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가지고 오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똑같이 변경, 뭐 필터, 스티커, 그죠? 닫기 누르면 이 상태로 다시 필터 적용하거나 스티커 붙이거나 텍스트 뜨거나 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진 프레임이에요. 그죠? 사진 프레임. 사진 프레임은 뭐다? 그죠? 사진 프레임은 사진을 가지고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콜라주는 한 장의 사진에 여러 장으로 한 장을 만든다. 자, 프리스타일은 내가, 그죠? 내가 위치를 조정하면서 사진을 꾸민다. 자, 프레임은 뭐겠어요? 사진 하나를 넣고 우리가 액자 쓰듯이 액자에 예쁜 액자를 놓은 것처럼 한 다음에 글을 써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봄에 예쁜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친구들한테 갔다 온 사진들을 액자에 담은 것처럼 하신 후에 친구들한테 보내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사진을 전부 인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관을 해서 볼수 있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만 찍고 그지요? 친구들한테서 받고 그 스마트폰으로만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사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대면 수업으로 바뀔 때는 이렇게 봄에 친구들하고 여행 다녀온 사진을 프레임으로 바꿔서 인화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